안녕하세요. 토니는 마제 토니입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 이 눈을 가리고 권총을 쏘는 걸 올렸는데 구독자분께서 조그만 권총 가지고 까불다대지 말고 소총을 쏴봐라 는 댓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눈을 가리고 소총을 쏘면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거리는 한 5m 정도 되고요. 여기서 머슬 메모리만으로 한번 총을 한번 쏴 보겠습니다. 권총과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 낮게 깔려 있어 가지고 상탄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험에 사용할 총기는 스프링필드 아모리사의 세인트 엣지 모델이고 옵틱은 볼텍스사의 스트라이크 이글 LPBO 6배 모델이고 사격은 1배율로 실시합니다. 시험은 10발의 총알로 로우레디 상황에서 한 발씩 단발로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Shooter ready. Stand by.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격이 왼쪽 하단부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. 첫 발 들어갔고 계속 놓치죠.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 마지막 발 들어갔네요. 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. 다음 보겠습니다. 세 발 맞았습니다. A존 하나, C, D존 두 개. 아이, 생각보다 너무 조조한데요. 자, 그러면 저번처럼 권총처럼 요걸 한번 높여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자, 저번에 권총처럼 이게 사람 키 높이하고 틀려서 안 맞는 건지 테스트를 해 보려고 일단 요걸 높였습니다. 이렇게 해도 안 맞으면 그냥 못 하는 겁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Shooter ready. Stand by. 아까 1차 사격 했을 때보다는 가까운 땅에 총알이 꼽히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사격보다는 좀 더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풀숲 있는 쪽에 불이 튀고 있죠. 뒤쪽에서 한번 보실까요? 자, 첫 발은 안 보이고 둘째 발 C, 셋째 발도 C, 넷째 발 D, D 안 보였고 C, D, C, D. 8발 들어간 걸로 확인됩니다. 자, 몇 개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. 자, 이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? 이게 아닌가? 아, 이게 아니구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 들어가긴 다 들어갔는데 얘를 높인 데는 안 들어가고 원래 낮은 데 다 들어갔어요. 그냥 아까 잘 못 쏜 겁니다.
자, 어쨌든 소총도 머슬 메모리 가지고 충분히 사격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자, 언제나 연습입니다, 여러분. 밑에 필요하신 거 댓글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